안녕하세요, 향나이더입니다. 오늘 이른 아침 8시부터 라이딩을 나왔어요. 오늘은 바로 화랑대역 라이딩을 가려고 하는데, 화랑대역은 지금 폐역이에요. 2010년에 경춘선이 노선이 바뀌면서 화랑대역이 폐역이 되었다고 해요. 근데 그쪽에 굉장히 이쁘게 꾸며놔가지고 예전부터 사방하게 라이딩할 때 이 코스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평일에 오전에 짧게 탈 수 있는 화랑대 폐역 라이딩을 갈 건데, 오늘은 이쁜 언니들과 라이딩을 할 거예요. 너무너무 떨리네요. 간만에 우먼스봉이라니. 요즘에 항상 계속 빡세게만 라이딩을 하다가 사방하게 라이딩을 할 생각을 하니 정말 설렙니다. 오늘은 그래서 사방하게 라이딩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간만에 여자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들을 나누고 오겠습니다. 나중에 사방하게 라이딩 하고 싶으실 때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. 그래서 사진봉일 때 이곳을 한번 다녀와 보세요. 계속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정말 사진 찍고 싶은 스팟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공원 끌바를 하고 있어요. 오늘 근데 깜빡하고 물통을 안 챙겨왔어요. 물하마인데. 근데 어차피 오늘 사방하게 탈 거니까 물은 안 마셔도 되겠죠? 근데 또 이따 되면 날씨가 또 엄청 더워질 것 같기도 하고. 아, 모르겠네.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봐요. 오후에 다들 일들이 있어서
안 늦었다. 어, 전화 오네. 아닌가? 말해. 언니가 전화한 거 아니죠, 방금? 어, 아니야. 누구지? 어, 아니야? 저. 안녕하세요. 커플이야. 어, 오늘 나 색깔 있는 거 입었어야 했네. 어, 오늘 완전. 오늘. 아, 뭔가 빨강색, 주황색을 다 입었어야 했네. 빨강색도 있어. 완전. 어, 진짜. 귀엽다 여기. 화랑패역 도착. 여기는 열차들이 진짜 많고 사진 찍을 때가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사진 찍고 갈 것 같은데. 절승문대 지금. 당당당당당당당당당. 아까 그 포즈 좋았어요. 이 포즈. 아, 다리가. 근데 막상 옮겨보면 확실히 어. 차이가 있더라고요. 보정을 하긴 해야 되나봐요. 색감 보정을. 오늘의 찍사들. 안녕하세요. 항상 그거 앉아있는 거 찍었으니까 너 새로 하나 찍어.
어디야? 여기 안에. 어? 어 여기가 여기 있구나. 안에. 여기 안에 있어. 여기 안에가 있어요. 우와. 여기 약간 그런 느낌. 여기 뭐야? 약간 그 옛날 일제강점기 말할 때 그런 느낌. 앉아보세요. 이뻐요. 오 이거 좋아. 오 카메라 세대. 남자친구? 어 남자친구 비싸게 생겼어요. 골드예요 골드. 어 뭔가 거절하는 남자친구. 뒤도 돌아보지 않는 남자친구. 깔끔한 남자친구. 예쁘다. 다음. 난 괜찮아. 그럼 저요.